나 오늘 생일이야. 기다려, 좀 줄게. 고기 맛있게 먹어. 여기 왜 맛있는 냄새가 나? 나쁜게 신났고. 언니가 물을 너무 안 먹어. 알았어. 뜨거워. 잠깐만. 알았어. 이렇게 맛있게 먹어. 어, 할머니다. 어, 금방 가. 홍키 일로 와, 추워. 어, 빨리 와, 추워, 들어와. 멈춘다? 그럼 할머니 만나러 갈까?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루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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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디, 진짜 할머니 만나러 안 가지? 그럼 엄마 간다. 얼른 와! 빨리 와! 옳지, 옳지! 빨리 와, 들어와! 얼른 와! 할머니 기다리시는데. 루디야, 엄마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장난칠 시간 없어. 얼른. 어? 잡았다요, 놈. 이렇게 언니 잡아왔어. 자. 엄마 맘만 먹고 후딱 올게. 좀 쉬고 있어? 뭐야? 아빠 좋은 아침.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잡채. 반죽 그만 나. 이거 좀 먹어야지. 와,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먹어. 재료가 다 있었어? 시금치 넣었어. 잘 먹었습니다. 빨리 가. 나비야, 나 오늘 생일이야. 어, 축하해. 어이. 응? 나비 가자. 가자. 어, 나비야, 비 온다.
아주 맡겨놨어, 맡겨놨어. 나비야, 우리 집 대문 달면 어떡해? 나비 맛있게 먹어. 나 애들 기다려서 들어가야 돼. 나비야 왜 불편해? 아니 내가 설거지 한다고 지금 그릇 가지러 가면은 용맹한 강아지가 엄청 극대노해. 그냥 여기다 먹어. 안녕. 빠빠이. 할머니가 이따 점심에 고구마 꺼주신대. 우리 고구마 먹으러 가자. 알았지? 아니 지금 말고 이따 점심에. 펑키야, 자꾸만 슬픈 일이 있어? 울지 마. 예쁜 얼굴이 이게 뭐야. 나비야. 나비야. 저 용맹한 강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 돼. 별거 아니야. 아침 잡채 있으니까 잡채 라면 먹어? 할머니가 고구마 먹으러 올래.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할머니네 갈 거야. 점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인사했어? 할머니 고구마 줄게. 좀 기다려. 고구마 줄게. 기다려. 고구마 고구마 줄까? 고구마? 고구마 줘? 뜨겁지 않아? 식었어. 식었어? 너무 많으냐? 너무 많냐? 이제 그만 그만 좀 이따 먹어. 기다려. 할머니 밥 먹고 줄게. 아, 할머니 맘만 먼저 먹어야지. 루디야, 가자, 가자. 빨리 가. 뭐 따라가, 빨리 가. 응, 가자, 루디. 얼른 가, 가, 얼른 가, 얼른 가. 가, 얼른 가. 얼른 가,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빨리 가, 니네 집 가. 고구마 줘서 가자, 가자. 자, 갖고 와. 가자. 엄마 축하해줘야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엄마 축하해줘. 어? 홍키야 벗지 말고 엄마 축하 좀 해줘. 아유 치사하게 축하 안 해줘? 드디어 르디 고마워. 르디 생일 때는 엄마가 고기 엄청 많이 해줄게. 알았지? 고기고 뭐고 이거나 벗겨? 알았어. 감사합니다. 우유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고 싶어. 어, 루티야. 이건 나비꺼. 가자. 나갔다 오자. 아니야, 폰키는 옷 입고 나가야 돼. 에헤이. 안 추워? 알루나 추워. 어디야 다 놀면 들어와. 똑똑똑해. 엄마 얼른 들어와. 발 닦아줘? 알았어. 착해. 루티야 이따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외식하러 가자. 예. 빠빠. 발레리나. 아, 이 엄마가 왜 발을 안 닦아주지? 궁금해? 짜잔! 샤넬에서 강아지 용품도 나오나 봐.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펑키 거 아니지롱. 루디 엄마 이거 신발 끼울 건데. 루디 나가 있을 거야? 펑키 왜? 따뜻해졌네. 바꾼! 왜 이렇게 뛰어다녀 힘들게 해. 루디야 엄마 손가락 빠질 뻔했어. 손가락은 빠질 뻔했지만 발은 따뜻하겠어. 엄마 어때? 예뻐? 알았죠? 예쁘다. 그치? 올해도 달력이 그대로 남은 것 같아. 괜찮아. 작년에 반도 안 했는데 한참 많이 남았어.
오케이,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볼까? 그래. 편지를 써보자. 진짜. 자, 홍키가 써. 아이, 졸려서 쓸 수가 없어? 알았어, 그럼 엄마가 대신 써줄게. 그럼 루디가 쓸 거야? 아, 그건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써야 되겠네. 할아버지, 엄마를 착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착해? 알았어. 할아버지, 엄마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엄마를 예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엄마 편지 썼어. 이따가 루디가 짠 하고 드려. 알았지? 할머니랑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엄마를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고기 사주셨어? 우와. 봉키야, 맘마를 먹고 나갈까? 그냥 나갈까? 그냥 나가면 배가 고플 것 같고, 그럼 엄마한테 막 자꾸 뭐 달라고 할 것 같고. 알았어, 좀 빼줄게. 자. 아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치우. 드디어 왔군. 루디 많이 먹어.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루디. 천천히 먹어. 엄마 준비하고 올게. 루디야, 루디 그거 타고 갈 거야? 응, 청소하고 있어. 갔다 오자. 루디야, 어디 가지? 가자. 가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뭐 모자를 쓴 거야, 어쩐 거야? 모자가 왜 그렇게 생겼어? 아? 아니, 기다려. 아니. 기다려. 맞다. 우리 준비한 선물 있지? 자. 무슨 선물? 생일이니까. 진짜. 어차피 똑같아. 주랑. 뭐야, 고기야, 뭐야? 고기. 이렇게 좀 줘야지. 밥 먹는데 조용해. 그치? 맛있어 죽겠어? 나비 맛있어? 것도 삶았는데. 이따 가서 줘야 돼. 까만가 아까 왔다 갔어? 까망이 왔다 갔어, 아빠. 응. 그거. 그리고 까망이. 또 그 걔 줄무늬 걔도 있던데? 얼룩이는 원래 있어. 걔는 어떻게 잘못 모르겠어. 나비는 그냥 얘만 봤다만 따라가. 엄마랑 아빠랑 번갈아 가면서 주니까 그렇게 뚱뚱한 거야. 근데 아니, 너무 뚱뚱해. 근데 겨울에는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털이랑 살을 찌운대. 지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렇게 뚱뚱하면 문제인 거야. 여름에도 뚱뚱할 것 같아. 근데 돈만 줘. 그래, 진짜. 엄마가 제일 많이 줘. 안, 나 오늘 하나밖에 안 줬어. 그렇게 하나 두 개가 모여서 나비가 뚱뚱해지는 거야. 간식 뭐 먹을게요? 이거 소고기 삶아왔어요. 끝. 맞아, 꼬미야.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꼬미야, 아빠 귀신인 줄 알았어. 너무 예뻐. 아이고, 친구라고. 엄마하고 그런가? 아니에요. 빨리 먹고 가자. 너무 힘들지? 엄마가 말 시키면 힘들어져. 그래? 어, 모르는 척 해야지. 얘네들도 편하게 있어. 식당 와서 이제 간식을 주면은 이제 자. 안 주면은 뭘 달라 그래 계속. 그러니까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줘. 그러면 이렇게 자. 뜨거워. 짠. 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했어. 귀여워. 아우 진짜 계약자라네. 착하지. 그러니까 루디 같은 강아지는 100마리도 키운다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 어? 코스트코에서 엄청 많이 사왔어 이 수술. 근데 언제 보면? 우리 가자 집에. 가자. 어, 이제 내려와. 내일은 트리를 좀 치워야 되겠다, 그치? 예뻤는데. 왔어? 펑키 이제 들어가서 씻고 치카하고 세수하고 자자. 루디 놀다 들어와. 놀다 들어와.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녀. 펑키야, 펑키 들어가자.